굿모닝 이렇게 문자를 보내 너에게 한 것 같아 위험해 어 굳이 답장은 안 해도 좋아 예리 늦기 전에 꼭 전화고파 안녕하세요 캐럿들 저는 지금 일어났지 뭐예요 4시 좀 넘어서 잤으니까 한 7시간 잔 것 같아요 아 목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제가 감기약을 매니저 형들께 부탁을 이제 드려서 이제 감기약이 올 감기약을 받았고요 커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저는 지금 이제 감기약을 먹을 생각인데요 이거 밥을 먹고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어도 될까요? 저는 일단 그냥 일어나서 먹겠습니다 이게 뭐 목이 이러면 공연에 지장이 이제 또 주면 안 되니까 기침 감기약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짜먹는 거 이거 아시죠? 감기 한 번쯤 걸려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아우. 감기약을 먹었습니다. 다행히 독감은 아닌 것 같아서 아휴 그럼 여러분 밥 먹고 올게요 안녕 근데 지금 입맛이 약을 먹어서 아 밥을 먹고 약을 먹을 거야 아유 밥, 약을 먹어서 또 입맛이 또 밥맛이 없네 또 아 참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내일 공연하는데 막 마이크 찼는데 이제 막 기침 나면 어떡해. 마이크 찼는데. 아, 참. 감기야. 넌 눈치가 없니? 나나투어 스포 좀 해주세요. 나나투어 너무 재밌었고요. 다 아시다시피 콘서트 끝나고 도쿄 공연 끝나고 잡혀갔습니다. 스포 금지예요. 스포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아이고. 아유, 이거 진짜 큰일이네. 일단 밥을 먹고 오겠습니다. 일단 우리 캐럿들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학교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쉬고 있는 캐럿 분들도 있을 거고. 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마 일하고 계신 캐럿 분들은 몰래 쓱 듣고 있겠죠? 직장 동료분들이나 상사분들한테 걸리지 않게끔 조심히 잘 들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업무 능률이 올라간다고 하시면 되겠다. 그 혹시 라이브를 듣는 게 업무 능률의 향상이 돼서 듣는 겁니다 하면 되겠네. SNL 그 뭔지 알지 아시죠? 맑은 눈 광인처럼. 참 세상은 넓고 크다. 난 작은 인간에 불과해. 신기하다. 이렇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것도 참. 시대를 좀 잘 탄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불과 만약에 이게 지금 약간 이렇게 인터넷도 발달되고 SNS도 발달됐기 때문에 또 이런 이렇게 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또 여러 지역에 또 이제 올 수 있는 거고, 또 선배님들이 다 이렇게 길을 닦아놔 주셨기 때문에 저희 후배들도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지 않고 이미 닦여진 길을 이렇게 싹 걸을 수 있었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참 드네요. 제가 지금 이렇게 그냥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보며 이렇게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순간입니다.
지금 방콕은 12시 8분이고요. 서울은 2시 정도 된것 같은데, 여러분 다 점심 식사 하셨나요? 점심 식사. 점심을 다 드셨군요. 여러분 뭐 먹었어요? 짜파게티 드신 분도 있고, 카레 드신 분도 있고, 샐러드 드신 분도 있고, 오징어 볶음을 드신 분도 있고, 치킨 마요를 드신 분도 있네요. 파스타를 드신 분도 있고, 급식을 먹은 친구들도 있구나. 감자탕, 동지라 팥죽? 동지라 팥죽? 초밥 드신 분도 있고. 오, 꾸 누나 여기 님께서 아이디 꾸 누나 여기 님께서 나 오늘 저녁에 데이트 있음요 이제 이렇게 말하시네요. 데이트 잘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겨울 데이트. 많은 분들이 부럽다며 축하를 해주시네요. 아이디 아나운서님께서 나도 데이트하고 싶다고. ROI님께서 좋을 때다. 좋죠, 그러면. 셉 포테토 마시드 님께서 오늘은 중국의 동지입니다. 만두 먹을래? 아, 동지의 만두를 먹는군요. 케이와이오오엔지디056님께서 라디오 DJ 되라 우리 호시라고 말해주셨네요. 안 돼요. 라디오 DJ 되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라디오 DJ가 되는 순간 규칙적으로 이제 또 라디오 DJ를 하라고 또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진짜 물론 하면 하겠지만 또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그런 능력은 안될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우리 캐럿들과 소통하는 정도? 그치. 새삼이님께서 그게 일이지 호시암. 그쵸, 그거 그렇게 되면 일이죠. 저는 아까 그래서 동지라 팥죽이 아까 제가 동지라 팥죽을 얘기했었었는데 동지라 팥죽이라는 팥죽이 있는 게 아니라 동지라서 팥죽을 드신다고 그런 거였구나. 아, 난또 동지라 팥죽이 있는 줄 알았네. 동지라 팥죽은 무슨 팥죽이지? 이러고 아 동지라 띄고 팥죽인가? 아 나는 뭐 평양냉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니면 뭐 냄비 김치찌개 막 이런 건줄 알았지. 아, 동지라 팥죽. 동지라서 팥죽을 먹는다. 동지라 팥죽. 아, 나는 팥죽을
내가 먹었었나? 어릴 때 팥죽만 이렇게 안 먹어봤던 것 같아. 팥죽을 약간 먹어보긴 했던 것 같긴 한데 잘 기억이 안 나네. 어른 돼서 많이 먹어보진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호시 오빠 귀걸이가 왜 하나 없어졌어요? 귀걸이 없어졌나? 아, 피어싱 있었는데 그 연골 쪽에 그 뭐지? 이거 뭐라 하지? 그 연골에 피어싱이 했었었는데 핫대. 근데 이제 그 춤추거나 또 그리고 잘때 이제 너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뭐라 해? 무튼 이유는 염증 나서 뺐는데 근데 안 그래도 진짜 마침 다시 할까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살티? 병원 가서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던데. 막 무슨 뭐 약간 맞아 살티. 야, 의사 선생님 여기 계신가? 켈로이드. 아, 켈로이드. 맞아. 병원에서는 켈로이드라 그러더라고. 진짜 뭐 이렇게 여긴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하긴 우리 이렇게 캐릭터 중에 막 의사 선생님도 있고. 진짜 그렇겠다. 변호사분도 있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이거 뭐지? 저번에 위버스 라이브 할때 이게 막 전화가 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회사에서 뭐지? 뭐 설정 이거 이렇게 하면은 전화 이제 안 오게 할 수가 있대요. 막 이렇게 뭐 비행기 모드처럼. 근데 이제 막 저도 이제 스케줄 중에 영통 팬싸인에 이제 있었는데 이제 캐럿 분들 중에서 이제 또 여러 직업군에 이제 캐럿 분들이 계시는데 그중에 변호사 누나께서 나중에 너 정말 힘들면 연락하라고 다 고소해주겠다. 너무 든든했잖아. 한의사분도 계시네요. 슈아 형 어머니가 한의사신데. 제가 감기 걸렸어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감기가 조금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캐럿이 직업인 분들도 계시네요. 너무 좋은 직업이죠. 초등학교 교사님도 계시고 요리사도 있고요. 계시고요. 호랑이 딸님께서 연기하고 싶어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가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혼자서도 막 이렇게 따라해보고 하지만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제 길은. 치과 의사분도 계시네요. 직업군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는 연기 못해요. 저한테 연기 저는 절대 도전할 생각이 아예 없어가지고
이러다 생각이 바뀌려나? 아 근데 모르겠다. 근데 제 드라마를 좋아하긴 해요, 엄청. 근데 노래하고 춤추기도 너무 바쁘고 노래하고 춤도 더 잘하고 싶고 하나만 해야지. 그런 의미에서 드라마 추천? 드라마 추천. 웰컴 투 삼달리 요즘 도겸이가 OST해서 저는 지금 나온 데까지 다 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간 되면 승관이가 OST 참여한 것도 이제 볼 예정이에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하는 정우성 선배님 나오는 드라마. 근데 약간 노래도 막 명곡을 들으면은 그 진짜 언제 들어도 막 명곡이잖아요. 이제 옛날 노래도 그렇고 영화나 드라마도 옛날 것들도 옛날에 나왔던 작품들도 진짜 몇 년이 지나도 명작은 명작인 것 같아. 그 최근에 뭐였더라? 최근은 아니고 어쨌든 제가 뭐였지? 그거 뭐죠 여러분? 그렇게 총알 이렇게 훅훅 날라오면 이제 뒤로 이렇게 등 이렇게 하면서 이제 피하는 그 슬로우 모션으로 피하는 그 영화 뭐지? 뭐더라? 그 있잖아요. 아 매트릭스 매트릭스를 2년 전인가? 번호이 보고 있었구나. 매트릭스를 내가 이거 봤는데 매트릭스를 1, 2, 3, 4까지 봤나 내가? 4까지 나왔나요? 매트릭스가? 어쨌든 그거를 나오고 나서 한참 뒤에 내가 이제 본 거니까 한 10년 뒤에 본 거니까 봤는데도 너무 재밌더라고 진짜. 제일 최근 게 그니까 뽀지 그것도 봤어. 그 배우분. 야 보나 너 밥 먹었냐? 룸서비스 시켰어? 첫눈 오는 이런 오후에 너에게 전화할 걸 수만 있다면 기쁠. 뭐야 치킨 카레? 아 치킨 그린 카레? 아 나 밥 먹어야 되는데. 나는 약간 이런 나의 이 위버스 라이브나 이 위버스로 하는 그 뭐라 하지? 이런 보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캐럿들만 하고 캐럿들만 있는 곳에서 하고 싶은 느낌?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내 목소리와 내 영상을 안 봐. 그러니까 그 아예 안 봤으면 좋겠다는 건 또 아닌데 그냥 그 이렇게 그냥 편하게 올 때 있잖아요. 뭔지 알지? 이렇게 편하게 올 때는 그냥 막 이렇게 막 아무 소리나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우리끼리만 하고 싶은데 진짜 아무도 안 들었으면 좋겠거든. 불특정 다수가 그냥 막 모르는 사람이 막 내 목소리를 이렇게 안 들었으면 좋겠어. 너무 창피해.
그래서 막 멤버십으로 할까지 하다가 조금 이것도 어쨌든 또 그래 멤버십을 가입한 우리 캐럿분들을 위해서 멤버십으로 해야겠다. 이게 어쨌든 비용을 지불한 거니까 또 다음 멤버십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만약에 하고 싶을 때는 그렇네 멤버십이 있었네. 아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아 나 바본가. 어쨌든 그러면은 네 그런 생각이었어요. 저도 쑥스러움이 좀 있다. 다음은 멤버십으로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자주 찾아올 거지만 쑥스러워서 멤버십으로만 해야겠다 라는 소리였다. 밥을 먹으러 가야겠다. 안녕.